이리 와! 폭포를 때렸는데 왜 자이리도를 쏘자? 아이, 죄송해요. 아, 왜 자꾸 나오세요? 이봐, 최 대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안 했어? 에? 내가 예능 꽂아달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아, 예능을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왜 꽂아, 왜? 아니, 그러면 그거 하자구나. 그 서프라이즈 그래. 그거 재현 배우 시켜줘. 아, 근데 그 재현 배우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재현 배우 나한테 굉장히 이지해. 약간 너무 작게 들렸는데요? 유행어 자체가 소곤소곤하니까 크게 하면 다 크게 하는 거지. 아무튼 다 서프라이즈 재현 배우 빨리 꽂아줘. 아니 거기 나가서 뭐 하시게요? 힘들다니까요 거기. 아니 쉽지, 그게 뭐가 힘들어. 아니 그냥 누가 봐도 그 어? 그 사진기 찍을 만한 그 가게에 걸려있는 그거. 네. 가발 같은 거 있잖아, 허접한 가발. 그거 뒤집어 쓰고 그냥 영어로 어설프게 그냥 대사나 몇 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 뭔 소리예요? Somebody help me. 살려줘. 제발. 나 무서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서프라이즈 재현이라고. 아, 안 돼요, 안 돼. 아, 진짜. 아! 아니, 갑자기 이건 뭐예요? 반인 반항입니다. 어,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면은 저기 불의 명곡 꽂아줘, 불의 명곡. 아이, 불의 명곡 거기 나가기 힘들어요. 불의 명곡 굉장히 나한테 이지 쉬웠어. 어떻게 나가요? 거기 나가서 뭐 하시게요? 걔 누구야 그거? 코미디 빅리그 나오고 1박 2일 나오는 문세윤이. 어? 네, 문세윤이. 그 뚱뚱한 놈. 네. 걔가 거기 나가지고 우승했다며. 네. 나랑 맨날 노래방 가면 나 노래 부를 때 옆에서 쭈구리처럼 이렇게 노래도 못하고 그냥 새우깡이나 여섯 봉지 먹고 있는 애야. 내가 노래를 훨씬 더 잘한다고. 확실해요? 아, 그럼. 그리고 옆에서 물어보잖아, 그 신동엽이가. 네. 어? 저기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요? 그러면 80년대 미스 코리아들처럼 옆에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욕심 없어요.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 만족입니다. 그러면서 불이 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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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내 쪽으로 꺾으면 오 좋아. 근데 아니 죄송한데 그 저기 여사님은 찬송가 창법 때문에 그거 나갈 수가 없어요. 최 대표, 나 찬송가 창법을 버린 지 오래됐어. 확실히 안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그럼. 알겠어요. 그럼 제가 오늘 그 노래 한번 들어볼 테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고쳤단 얘기죠? 아 그럼. 찬송가 창법 그럼 안 하시면 제가 한번 힘써 볼게요. 뭐, 여기서 뭐... 그러면 나 잘 부르면은. 불의 명곡이다 바로 아니면은 전국노래장 나가는 거야. 아, 오케이. 저, 알겠어요. 알겠어요. 저기 노을에 그 그래. 그립고 그리워. 그리워 어? 그리워. 어? 그거 한번 불러 드릴게. 예, 한번 불러 보세요, 그러면. MR 주셔요. 그리워 그리워. 오, 잘하는데? 네가 너무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왜 나와요? 방금 뒤에 너무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있어서 그렇지. 나가서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추천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발라드는 좀 약한 경향이 있어 내가. 그러면은 트로트 부를게. 저기 홍진영이 네. 사랑의 배터리 그거 한번 부를게. 그거 확실히 이거 찬송가 창법.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MR 주셔요.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신난다. 오, 신난다. 그렇지. 오. 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그렇지. 오. 사랑의 베드로가 나가요. 조세 법칙 못 살아. 아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 안 돼, 안 돼. 우리 그 최 대표를 위해서 내가 노래 한 곡 바치고 나갈게. 저를 위해서요? 어 저기 그 김종국이의 그 사랑스러워. 아 그거 그거. 그렇게 명곡을 하셔야지. 알았어 알았어. 아 좋아. 이번에 바꾸시면 안 돼요. 알겠어 예, 알겠어. 해보세요. MR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다 사탄스러워. 오 네가 감리교회 목사라는. 의심스러워. 오 네가 개척교회 자금을 갖고 튄 게 의심스러워. 왜 사탄스러워가 나와요? 예? 바꾸지 말라 그러지. 예! 뭐야? 반인 반의아입니다. 들어가세요. 아, 정말. 다시는 못 오게 알았어? 야 나 지금 입구를 막아놓고 있어. 야야 최사장! 야! 야, 네 형님. 애들
잘 준비시켜놨지? 예, 형님. 문세윤이 이거 황재성이 이렇게 면역력 약한 놈들 이런 놈들 다 버리고 우리가 확실히 여기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저 혼자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른팔을 하나 뽑아놨습니다. 그래? 아. 뭘 웃어, 이씨. 야. 아니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웃기는 게 없어요. 야 우리 건달이야. 내가 오른팔 하나 준비시켜 놨습니다. 하율이 나와. 하율이 나와. 하율이 안 왔어? 야 너 이름 뭐야? 신광희입니다. 광희? 오늘부터 하율이 해. 하율이 어디 있어? 내 오른팔 하율이 어디 있어? 야 하기로 했잖아. 야 내 오른팔 하율이 어디 있어? 어 하율이 그래 우리 하율이 일로 와봐. 하율이 거기 있어. 하율이 아 하율이 오늘 우리 형님이 저 오디션을 봐야 된단 말이야. 응? 오디션 합격해야 된단 말이야. 중요한 날이야. 그래? 악기의 꽃은 뭐다? 이 바이올린. 어 우리 형님이 노래를 부르고 끝날 때쯤에 딱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바이올린을 딱 켜가지고 클라이막스 딱 하는 거야. 할 수 있지? 처음 보는 분들인데 누구세요? 여기 세윤이랑 재성이랑 놀던 데 아니야. 아, 죄송한데 야. 저희는 그 이런 분들은 오디션 제가 보는 데가 아니에요. 야야 내가 준비해 왔어. 이 겨울 끝자락에 어울릴 만한 노래로 내가 준비해 왔다니까. 아 진짜. 알았어. 몸이 아프시면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왜 자꾸 노래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겨울에 관련된 노래라고 하셨죠? 그래 겨울에 관련된 자 뮤직 스타트. 흰 눈이 피바다 되는 날, 검은 자가 흰자 되는 날, 생존자가 망자 되는 날까지 우리의 추억 멈추지 않아. 상준이가 오른팔이 왼팔 되는 날, 오장육부가 다 튀어나오는 날, 상준이 이번 척추가 가출을 해버린 날까지 우린 기억해. 하유라! 뭐하냐 너? 지금 내 오장육부가 다 나올 뻔했잖아 지금! 너 지금 뭐하냐니까? 너가 거기 앉아서 구경하고 있으면 어떡해? 노래 다 끝나가는데 쉬어서 부르고 앉아있잖아! 악기를 못 따라? 그러면 아까 시킬 때 못한다고 하지!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네가 뭐 흔들고 이럴 필요가 없어! 우리도 못해! 그냥 이거 음악 감독님이랑 다 돼 있어도 그냥 이렇게 대고만 있으면 돼! 이거 아무데나 대도 다 돼 이거 아 이거 하율이 내가 너 어떻게 한 번 더 기회 줘 아니면 딴 사람한테 넘길까 잘할 수 있어? 이번엔 쉬운 거 줄게. 자 이게 스모그라는 거야. 스모그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바닥에 싹 깔리는 거 있지 연기 그거를 키는 거야.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스모그를 싹 뿌려줘야 되는 거. 한 번만 누르면 돼. 한 번만 딱 누르면 스모그가 나와. 알았어? 할 수 있어? 예, 죄송한데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알았어. 최 사장, 예, 그거 진정하고 하율이 다 교육시켰으니까 아, 이제 될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감동적인 노래를 딱 불러가지고 여기를 그냥 피바다. 아니 눈물바다. 야 눈물바다 만들어줄게. 아, 감동적인 노래 어떤 노래 하실 건데? 양희은 씨의 엄마가 딸에게. 야! 그 노래 들으면 무조건 다 우는데? 이거를 바꿔서 네. 형님이 아우에게. 형님 가시죠. 야! 형님! 피! 여기 피납니다! 삭주라! 이게 어떻게 해요! 피나요! 삭주! 피나! 피!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공범해라! CCTV에 다 찍혔잖아요. 칼 잡아라. 그럼 지문 묻잖아요. 피 좀 닦을
어떡해. 그럼 국가수가 절 잡잖아요. 대신 뒤집어 써라. 불이야. 불이야. 야!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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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람 얼굴은 나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불이야. 하율이가 실패했습니다. 하율이가 재미들린 것 같습니다. 하율이가 재미들린 것 같습니다. 야, 야, 안 보이는데 어딨냐 근데. 야, 안 보여. 어딨어. 아니 이 정도면 다음 주에 황재성 문세윤 와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진행시키